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에이데이터에서 새롭게 출시된 슬림형 2.5인치 외장하드 HC660 1테라 제품입니다. 우선 제품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한 손에 잡아도 굉장히 컴팩트해서 그립감이 좋고요. 두께가 9.6mm라서 굉장히 얇습니다. 정면에 에이데이터 로고가 있고 측면에 USB 3.1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정면의 상변은 지금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데 샌드블라스트와 전기 도금된 메탈을 사용해서 긁힘이나 페인트 벗겨짐, 지문 등 얼룩에 강하다고 하네요. 뒷면은 플라스틱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놓여져 있는 스마트폰은 LG G7입니다. 현재 보호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올려놓고 길이를 비교해보면 HC660이 훨씬 짧고요. 폭은 지금 스마트폰에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높이인 두께는 지금 동영상으로 구분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스마트폰이 약간 더 높습니다. 얘가 더 얇은 거죠. 지금 사용은 기본적으로 외장하드에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되는 USB 3.1 케이블을 이용해서 측면에 연결하고 사용할 PC라든가 노트북 USB 단자에 꼽아주면 드라이버 없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이 불이 반짝거리는 걸 잠시 보셨을 겁니다. 장치 인식이 되면 파란 불이 들어오고 PC에서 인식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지금까지 HC660의 외형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